2년 전에 그 일이 저도 잠깐 이렇게 오버럭 돼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저도 다른 그 이사님의 이제 권유로 청소년 센터 이사회에 부이사장으로 몸을 담게 됐어요. 근데 갑자기 이사장님이 이제 뭐 개인적인 사유로 그만두신 바람에 저도 얼떨결에 이제 이사장을 맡고 지난 2년간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뭐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참 부족했습니다. 그동안 우리 황영성 그 목사님 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들 또 그 여러 이사님들이 정말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도와주셨기 때문에 근데 큰 과오 없이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설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참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. 앞으로 우리 존경하는 그 신임 이사장님, 우리 저 정인구 장로님, 또 우리 제가 항상 우리 이사회에서 배워왔던 우리 최호석 목사님 두 쌍두마차가 앞으로 정말 우리 청소년센터를 2022년에는 잘 이끌어 가셔서 예전보다 더 발전되고 아마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러한 이사회가 되리라고 아주 굳게 믿고 뒤에서 열심히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.